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거의 대부분의 영상은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선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고급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으니 수업 내용을 보시고 정말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고요. 가입은 유료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모든 스포츠는요, 부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팔씨름을 할 때는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팔씨름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부상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강해지는데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큰 부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고 부상이 오더라도 비교적 덜 다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도라도 한 장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다른 길로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방향성은 가질 수 있다. 좀 더 안전하게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올바른 본격적인 팔씨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팔씨름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손목입니다. 특히나 이쪽 삼각섬유연골 쪽, 여기 보시면은 볼록 튀어나온 손목이 있죠. 이 삼각섬유연골 쪽, 그리고 팔꿈치 안쪽에 위치한 골프 엘보, 사이드인데 안쪽이라고 해서 인사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테니스 엘보도 간간이 오는데 이 부분을 바깥쪽에 대해서 아웃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네,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앞으로 팔씨름을 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어깨예요. 어깨, 특히나 이제 회전근개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상관근 쪽인데 이쪽은 어깨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두에 있는 이 근육머리가 이쪽 견봉 쪽으로 지나가는 이 라인에서 많은 고통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만 교정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피해 가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예전에 보면은 항상 팔씨름을 하면 이쪽이 아팠어요. 특히나 대회를 한번 하고 나면은 아파서 이제 뒷짐도 이렇게 못 찌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쪽에 통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뒤쪽 이 등 쪽이라든지 이 삼두근이나 이 바깥쪽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전면 쪽의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알고만 계신다면 상당 부분 피해 가실 수가 있고 더 빨리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이두근 쪽, 외측두 쪽 이런 근육에 대한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씨름을 많이 하면 이제 전완근 쪽, 이 전완근 쪽에 대한 통증들도 여러분들께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팔이 이제 시리다고 하는, 이거는 강도를 좀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막 영상에서처럼 나도 막 으아 막 이렇게 전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는 거 처음 배울 때 이게 캐치볼처럼 하죠. 그런 식으로 몸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기전들을 이해하면서 각 관절들과 근육이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드시고 차근차근 내 팔과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팔씨름의 잘못된 자세. 자, 첫 번째 바로 인사이드, 이 골프 엘보 통증이에요. 팔씨름 선수들은 여기에 통증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고 큰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얘는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혹사한다든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큰 손상이 나거나 아주 큰 통증으로 머리 감거나 세수하기도 어렵고 샴푸 짜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인 시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것만 지켜주세요, 여러분. 팔씨름을 할 때 손목을 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은 말려고 해도 말지 않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엄지예요. 엄지가
돌아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엄지를 돌아가게끔 이제 버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서 옆으로 힘을 쓴다. 그러면은 아주 치명적으로 이 인사이드 골프 엘보 쪽에 데미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팔꿈치에서 주변 근육들이 다 잡아주고 조여줘서 아주 단단한 상태. 이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면 인사이드 쪽과 아웃사이드 쪽에 연계가 이루어져서 상호 협응이 돼서 관절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엄지가 돌아가게 되면서 이 아웃사이드 쪽 자원이 무너지게 돼요. 더 이상 힘을 지지하기도 주기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엄지가 돌아간 상태에서 어디로 힘을 쓸 수 있냐? 위쪽 이두근하고 이쪽 골프 엘보예요. 그래서 엄지가 돌아간 상태에서 무리하게 버틴다거나 넘긴다거나 심지어 머리가 뒤로 향한 상태에서 내 몸을 내던지듯이 팔씨름을 하게 되면 이쪽은 다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는 다 둘째치더라도 절대 팔씨름할 때 엄지를 새끼손가락 축으로 돌려서 버리면 안 돼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팔씨름할 때 엄지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지가 돌아가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쪽을 조여주고 손목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영상 보니까 해외에선 다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던데요? 뭐 이렇게 돌리던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잘 보시면 손목을 새끼손가락을 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쪽 검지 쪽 잡은 데를 축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교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엄지가 밀리지 않은 사람이 올라타게 되고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니까 상대가 쎄서 엄지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지세요. 네. 거기서 힘을 써봤자 이겨도 아프고요. 잘못된 힘의 방향이 몸에 쌓이고요. 그리고 다치기 십상입니다. 크게 다쳐요. 엄지가 돌아간 상태에서 나는 좀 힘을 쓸 수 있는데 하더라도 내가 힘을 쓰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리다 생각되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고 다음 판을 하는 게 좀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섬유연골 쪽이에요. 우리 손목은요, 여러 개의 뼈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동 범위가 한 이 정도 나오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팔씨름에서 서로 탑놀이라는 기술을 쓰다가 상대에게 탑을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버티거나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측면으로 손목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개로 구성되었던 손목뼈들이 부닥치게 돼요. 이렇게 부닥쳐서 딱 눌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걸린 느낌이 있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버틴다든지 어거지로 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목뼈들이 붙어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힘이 들어오면 쫙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에 연골들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각섬유연골 파열이고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젓갈질, 숟갈질 어렵고요. 문고리 못 돌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못해요. 이것도 그나마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요. 수년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절대 초보자들은 무리해서 버티거나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세요. 지고 다시 한번 하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탈 수 있는가 혹은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합대라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리해서 넘기거나 받지 않고요, 상대방이 올라타려는 시점에서 뒤쪽으로 쳐서 슬립을 냅니다. 그래서 손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스트랩 매치로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슬립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안정적으로 버텨는 진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올라타기 위해서 틈을 노립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내가 이제 탑을 잡았어, 올라탔어, 그럼 여기서도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주 현명하다. 어깨 통증, 저는 항상 하면 어깨 전면이나 후면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팔씨름할 때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팔로만 해요. 이렇게 팔로만 어깨를 돌리는 이 회전근개 쪽을 이용해서 넘기는데요, 절대로 이 근육은 이 토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옆으로 들어오는 힘을 어깨만으로는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 회전을 능동적으로 유발하는 단독 움직임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몸을 이용해서 등과
삼두근과 앞쪽 대형근의 수축, 바깥쪽의 확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어깨의 무브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이 데미지가 오냐면, 자, 디펜시브 포지션으로 갔어요. 디펜스 포지션으로 갔는데 머리가 또 일로 갑니다. 일로 가서 힘을 쓰게 되면 이쪽이 다 벌어지면서 견봉이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어깨뼈가, 이두근 머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뼈가 힘줄을 이렇게 밀면서 데미지도 주고, 그게 누적이 되면 또 염증이 생깁니다. 절대로 몸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뒤에서 받아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초보자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계속 듣는다면 이거에 대한 기전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씨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손을 내 영역 안에 안정적으로 지키거나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당기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넘기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이 나랑 멀어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랑 척추뼈의 축이 시작하면 빠집니다. 이걸 내 몸의 반동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면 결국 멀어지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동작은 정말 안 좋은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팔씨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머리, 멱살 혹은 왼쪽 어깨를 잡고 이쪽으로 확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깨랑 이런 데 통증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 느낌 드실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이 나와서 손이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쪽 라인들이 다 열리게 돼요.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을 쓸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께서 이미 팔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무리를 하게 되니까 어깨라든지 팔꿈치 이런 부분을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우리 몸은 시선을 향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 가서 스쿼트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척추뼈가 말리면 어떡하나요? 예, 시선을 전방 약간 위, 한 15도 정도 보라고 하죠. 시선이 위에 있으니까 말리지가 않아요. 근데 시선을 밑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말리게 됩니다. 우리 몸이 원리가 비슷해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선 처리를 잘해주셔야 된다. 또 한 가지, 시선을 뒤로 빼면 이 손이 모니터링이 될까요? 자, 쳐다만 보고 있어도요, 여차하면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쳐다보는 상태에서 같이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랑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되면 재수 없으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라면 항상 눈은 손을 응시하고요, 상대방의 엘보우 혹은 중간중간 얼굴의 표정까지 체크를 해주면서 이 현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칠 수 있는 큰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업들은 좀 너무 좀 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해하면 정말 본격적인 팔씨름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치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 정도만 캐치를 해 놓으신다면은 앞으로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오늘 배우신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깊게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